마반냐 바라밀.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은 왜 통진 세상에 오셨나? 통진 세상이 뭔지 아세요? 응? 아, 사바세계? 풍자가 바람풍자였던가?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 이 풍진 세상에, 그 다음 뭐죠? 만나갔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불의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좋다 할까? 그런 노래 있어요. 거기서 풍진 세상이 무슨 뜻이죠?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아유, 맞는 말씀이에요. 풍진 세상 아마 바람풍자, 티끌진짜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번뇌가 가득 찬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이 풍진 세상에 오셨을까?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덕을 아주 많이 지으셨잖아요. 천상에서 편안하게 세세생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계는 우리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대륙이 있다고 합니다. 4대 주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어디죠? 남선부지네요.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동승신주래요. 수승할 승자에다가 몸신자예요. 몸이 아주 수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또 질병이 없대요. 땅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고 질병도 없고 몸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부처님은 그곳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곳으로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서쪽에는 우화주로가 있대요. 우화주. 서우화주예요. 우화라고도 하고 우화라고도 합니다. 화자는 화폐 화자예요. 서우화주. 우자는 소우자예요. 소를 화폐 단위로 삼는 그런 나라래요. 왠지 소를 화폐 단위로 삼는 나라 굉장히 평화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소를 화폐 단위로 삼는다면 전반적으로 대체로 농사를 짓고 산다는 뜻이고 뭔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아주 평화롭게 사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부처님께서는 서우 우화주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북구로주. 북구로주는 수레 덮개 모양이든가 뭐 그렇게 생겼대요. 천년 장수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평등하고 거기에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린대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주 안락한 곳입니다. 이 네 개 대륙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남성부주 다툼이 가장 치열하고 싸움도 많고 부고도 난무하고 그런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풍진 세상에 오셨어요. 여기 모란동백이란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거기에도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퍼라. 그런 노래 있죠?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떠돌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란동백. 거기서도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프다고 그랬어요. 그냥 풍진 세상이에요. 그럼 풍진 세상의 대명사인 남선부지에 왔습니다. 왜 남선부지에 부처님께서는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야, 부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 한번 우리 부따짜리따가 뭔지 아세요? 부따짜리따 한자로는 불소행찬입니다. 불소행찬으로 번역됐어요. 이분을 이걸 쓰신 분은 아슈바고샤이고 또는 우리 한자로 오면 마명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마명. 이 마명존자가 쓴 부따짜리따 아주 멋진 부처님 생애를 소재로 한 서사시입니다. 그 서사시에 이렇게 읊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법회부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겨드랑이로부터 태어난 왕자의 몸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같았으니 생문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수많은 겁을 닦은 왕자는 일체를 여실히 알고 있었다. 겨드랑이로부터 태어났다. 우리는 옆구리로부터 태어났다고도 하는데 우리 불소행찬 부따차리타에는 겨드랑이로부터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부처님께서 크샤트리아이기 때문에 겨드랑이 또는 뭐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도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게 태어난 것을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보통으로 일반 사람들 같이 태어나면 그건 그냥 보통 사람이지 신이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대한 분들에는 탄생 신화가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부처님도 일반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을 아주 위대한 분으로 만들어야 인도 사람들에게 아주 호소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탄생하신 것부터 아주 신이하게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샤트리아기 때문에 겨드랑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부처님께서 브라만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머리 정수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신이한 모습으로 그렸다 그렇게는 생각하고요. 부처님께서 잉태하신 장면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은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전생에 우리 대체로 호명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실 때 그 다음 생애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생애를 결정하셨어요. 그 결정하시기에 어떤 것을 선택하셨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시간을 선택하셨어요. 시간. 부다는 수명이 100세 이상,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으로부터 10만 살 이하까지 그 시기에 부다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아하니 지금 이 남성부지의 평균 수명은 100세예요. 지금 우리는 100세여야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제야 100세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100세를 살려면 우리가 청정하게 살면 100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정하게 살지 않고 온갖 고민에 휩싸여 있고 남을 질투하고 욕심내고 성내고 그래서 100세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계의를 잘 지키고 그렇게 되면 청정하게 먹을 것만 먹고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평균 100세가 된대요. 근데 아무래도 뭐 100세가 넘은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100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평균 100세가 안 되죠.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가 봐요. 어쨌든 우리 남성부지의 현 우리 시대의 평균 수명이 100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100세인 남성부지를 택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100세를 찾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대륙을 생각하셨어요. 대륙. 아까 말씀드렸죠. 동승신주, 서우화주, 남선부주, 북크로주. 이 네 개의 대륙을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분란이 많은 남선부주를 택하셨습니다. 남선부주를 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남선부주 안에서도 어디를 택할 것인가 생각하셨어요. 그 남선부주 안에 한 중앙을 택하셨어요. 그 중앙이 바로 인도아대륙이에요. 인도아대륙. 인도대륙이에요. 그래서 인도대륙을 선택하셨어요. 그곳에 그 중에서도 또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나라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야 여러 나라를 주유하면서 교화하시기에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가문, 그 당시 인도 땅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 청정하게 사는 가문 하면 샤카족이었다는 거예요. 석가족, 샤카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를 선택하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주 청정하게 사신 분이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수명이 10달하고 7일 남으신 분을 선택을 했어야 돼. 왜? 붓다를 잉태하신 분은 다른 생명체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를 잉태하신 분은 붓다를 아기 붓다를 낳은 후에는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그 당시 호명보살이 미리 수명이 열 달하고도 7일인 그런 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분을 선택해 보니까 바로 샤카족의 정관왕 슈토다나 왕의 부인인 마야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렇게 해서 마야 부인의 뱃속으로 잉태하게 되는데 당시 우리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코끼리를 타고 오셨다고 하고요.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통해서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왔죠? 나올 때도 옆구리로 나왔다고 해요. 여기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생문. 여기에 한자어로는 생문이에요. 생명체가 나오는 문, 아기가 나오는 문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기 붓다는 옆구리로 그냥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당신이 나오신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은 부처님은 탄생하셨다기보다는 저기 도솔촌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일 이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석가탄신일 석탄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부처님 오신 날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부처님이 그럼 왜 하필이면 풍진세상 남선부지에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등불 시절에 딥방가라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 서원을 세우시잖아요. 그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부처님의 전생에 수메다라는 수행자였을 때 바라문 수행자였을 때 그 당시 그 수메다가 있는 곳에 딥방가라 부처님 연등 부처님이라고 하죠.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가 딥방가라 부처님께 내가 연꽃을 공양하고 이번에 내가 붓다가 되겠다는 원력을 꼭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딥방가라 부처님께 올릴 꽃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도시에 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꽃이 다 동이 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연등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꽃을 다 사들여버린 거예요. 이미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리 광고를 하고 다녀요. 부디 저에게 연꽃을 공양해 주십시오. 연꽃을 제가 값을 후하게 쳐서라도 꼭 연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연꽃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저에게 연꽃 공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꽃 공양을 하셔서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널리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쉽게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구리라는 여인이에요. 구리라는 여인이 마침 꽃 일곱 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꽃 일곱 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구리라는 여인에게도 원이 있었어요. 그 원은 뭐냐? 바로 자신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꽃으로 내가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는 발원을 세우리라.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제가
그 기도할 때 축원하는 것 중에 혼인성취도 있어요. 불의 여인도 혼인성취였어요. 발언이 혼인성취. 그래서 뒷판가라 부처님, 연등 부처님께 꼭 공양을 하고 내가 꼭 발언하리라. 바로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소서라고 발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메다라는 한 건장한 청년 바라문이 꽃공양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메다가 구리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디판카라 부처님께 꼭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부디 그 공양을, 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크나큰 공덕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리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원이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연등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바로 배우자를 찾게 해주셔서 혼인을 성취하게 해주셔서 그런 발언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꽃송이에 다섯 송이는 제가 향후에 붓다가 되게 해주셔서 라는 발언을 올릴 것이고 또 나머지 두 송이는 우리 둘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셔서 나는 발언을 오고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여인이 건장한 청년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야말로 나의 배우자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 승낙하고 꽃 일곱 송이를 바로 수메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수메다가 연등 부처님이 오시니까 그 꽃 일곱 송이를 바치게 돼요. 꽃 일곱 송이를 바치면서 올린 발언이 바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법회보를 보실까요? 법회보 왼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좀 끝머리쯤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부처님이 되게 하소서.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 않습니다. 눈길과 발길이 닿는 것보다 공통과 공포가 사라져 모든 이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세계에서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하소서. 이렇게 발언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꽃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꽃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께서 직접 손으로 받지도 않으셨는데 그 꽃이 역시 부처님 머리 또 어깨 위 이렇게 다섯 송이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송이는 양 옆에 딱 둥둥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저께도 제가 꽃공양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도 그랬었죠. 그분은 누구였죠? 꽃장수. 또 수메다였네. 이름이 생각해보니까. 맞죠? 꽃장수 수메다였습니다. 그분도 꽃장수 수메다였어요. 꽃장수 수메다도 역시 우리 사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더니 꽃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깨 위에 그리고 양 옆에 그리고 뒤에까지 그렇게 장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부처님께서 그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땅이 아주 지렸어요. 땅이 진창이었는데 그때 연등 부처님께서 바로 진대를 딱 두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메다가 바로 야구의 슬라이딩이라고 하시죠. 야구 슬라이딩 자세를 취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엎드려서 머리를 풀면서 엎드려서 머리를 쫙 펼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깁니다. 아주 풍성한 머리였어요. 그 풍성한 머리로 진대를 전부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서 그 머리카락을 밟으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십니다. 너는 먼 훗날 붓다가 되리라. 그리고 그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대명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등 부처님께 발언하신 그 내용을 생각해 보건데 그 내용 속에 부처님께서 왜 이 풍진 세상에 오셨는지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혼자만의 평안을 바라셨다면 천상의 어느 곳에 가거나 그 사대륙 중에서 어디로 갔겠어요? 북구로지를 선택했겠죠. 그런데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풍진 세상 남선부지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평안한 세상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의 발언은 대체로 그런 발언이 많더라고요. 대체로 그런 이 무사 무탈 그런 게 많아요. 무탈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불자들은 사실상 무탈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탈하기를 바를 그런 축원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들 탈이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무탈하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불자는 내가 부처님을 닮겠다 하는 불자들은 사실은 무탈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는 않아야 돼요. 중생들이 고통 속에 휩싸여 있다면 나도 중생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하리라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바로 부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남선부지에 오신 거예요. 뭘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실제로 6년 고행도 다른 부처님은 6년 동안 고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6년 고행 다른 어떤 부처님보다 고행한 기간이 길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도 부처님께서 지으신 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바로 전에 부처님이 누구시냐면 가사파 부처님이에요. 가사파 부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부처님이 바라문일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부처님이 한 그때 일주일간을 고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행했다고 하시니까 부처님 그때 그 당시에 그 바라문 일 부처님의 전생이 사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일주일밖에 고행을 안 했는데 부따가 되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 과보로 우리 사가모니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전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의 과보로 6년 고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 고행을 비롯해서 부따가 된 이후로도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많은 외도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또 심지어는 사촌 동생인 대화닷다 제자인 대화닷다가 당신을 죽이려고 세 번이나 시도하잖아요. 그런 고난을 여러 번 겪으셨지만 부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교화해 나오신 거죠. 그래서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풍진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둘째, 당신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과 공포가 사라지기를 발언하셨기에 이 풍진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향하는 곳마다 고통과 공포가 사라지기를. 그러면은 맞네요. 그러면은 제가 부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를 대신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사무탈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고통이 없기를 그렇게 발언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그런 발언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특히 이 남선부지 사람들이 제일 고통이 많으니까 이곳에 와서 이들을 편안케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 제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발언하면은 하는 것은 뭐 그런대로 정당한 것 같아요. 셋째, 부따의 지혜와 공덕으로 중생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생들이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중생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설법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중도 팔정도이잖아요. 중도 팔정도를 통해서
바로 열반에 들 수 있어요. 지극한 평화, 번뇌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도 팔정도를 먼저 설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은 또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깨달은 내용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중도 팔정도를 먼저 설하신 것은 우리 중생들이 바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중도 팔정도를 먼저 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늘 강조에 맞지 않으셨던 팔정도, 팔정도 대신 우리 대승불자들은 뭘 실천해도 된다 그랬죠? 육바라밀, 십바라밀, 보현능원을 실천해도 된다 그랬죠? 바로 팔정도, 육바라밀, 십바라밀, 보현능원 중에서 내 성격에 맞는 것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돼요. 또는 이것들이 서로 상통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육바람, 십바라밀 속에 육바라밀이 포함되니까 팔정도, 십바라밀, 보현행원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약간 우리 중생의 관점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의 차이지 실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팔정도, 육바라밀, 십바라밀,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바르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제 법문이 끝나면은 불교 방송에 자용스님 잘 아시죠? 우리 방송에 계속해서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불교방송에 자용스님께서는 이따 나오셔서 불교방송 망공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망공회 저도 가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교방송은 지금 현재 우리 불교계의 대표방송이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불교계의 대표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방송에 사옥이 없습니다. 큰 건물에 새들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로서는 약간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불교계의 대표 방송이 그야말로 불교계의 대표 방송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씩이라도 많은 것, 너무 뭐 형편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형편에 맞게 일단 우리 스님 설명을 들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약간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철 큰 스님의 출가시를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열반송을 같이 읽었었죠? 열반송 생각나세요? 뭔지? 뭔가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그 다음에 뭔가요? 저도 생각이 안 나려고 그래.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넘치는 제업이 하늘을 넘치는 제업이 수미산을 넘었다. 그렇게 시작하죠.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게 뭘까? 그게 상당히 어렵다 그랬죠. 그건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는 자세. 다시 말하면 말이라는 거, 말이라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큰 스님께서는 바로 그걸 저는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는 자세로 말을 함부로 했을 때 바로 무간족에 떨어질 엄청난 죄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신께서 혹시 내가 그런 함부로 말한 것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당신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함부로 말했을 때,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들었을 때 그것이 엄청난 죄업이 되어서 우리를 무간지옥에 떨어진,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죠. 무간지옥에 떨어뜨릴 엄청난 죄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욕하지 않고 진짜 고운 말,
바른 말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철 스님의 출가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화로불에 한 점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망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그냥 헛되이 죽으리. 그 성철 큰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꿈속 세상이에요. 이곳에서 잠깐 꿈꾸다가 살다가 간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출가 대장부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망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리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우리 출가한 스님들이 우리 성철 스님 같이 뭐 큰 기회가 있어서 출가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한 자락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철 스님 같이 큰 포부가 완벽하게 서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께도 우리 부처님과 같은 모습으로 출가하셨던 모든 스님들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40분을 목표로 했는데 조금은 지났네요. 마지막 우리 불광 신행 다단계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 바랍니다.